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7일 모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을의월이 이제 끝났어요. 을의월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12월 병자월 운세 때도 미리 공지를 해드렸지만 12월 7일이라는 날짜는 대설이 들어오는 날짜예요. 근데 대설이 언제 들어오냐? 19시 18분. 19시 18분 딱 되면은 이제 스위치가 껐다가 켜지는 것처럼 바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절기로 하다 보니까 이 대설이 되면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아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막 마쳤을 시간이죠. 요때 이제 을의월에서 병자월로 샥 하고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을의월하고는 작별을 해요. 작별을 하게 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병자월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녁에 들어와요. 아침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을의월 끄트머리고요.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병자월로 바뀝니다. 참 길고 길었죠? 을의월이라는 이달 자체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저희가 체감하는 게좀 이제 수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정적이죠. 네. 저희는 아직까지 기해월 안에 있습니다. 기해월과 작별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2월 초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저녁부터 들어오는 병자월을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을의월은 작별하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저녁까지는 을의월이긴 한데.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무토입니다. 무토는 보통 큰 산으로 이야기를 하죠. 무토 입장에서 천간에 오늘은 어떤 글자들이 들어왔을까요? 기토. 무토가 보살펴 줘야 하는 일단 기토가 보이고 그리고 병화죠. 네, 병화는 무토한테는 어떤가요? 딱 봤을 때. 그렇죠. 육친은 편인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인일이죠. 해년의 자월의 인일. 자, 어떤 관계일까요? 재는 재성인데, 그렇죠. 편재. 얘는 정재. 그리고 호랑이 글자는 관성이죠.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장생지거든요. 이 무토가 병화랑 단계가 같은데 임묘진 때 인이잖아요. 인이 장생지. 오늘은 장생지. 그리고 해년의 자월이죠. 저녁 되면은 해년은 절지가 되고 그리고 자는 태지가 됩니다. 이 양간이라서 따로 뭐 암기를 안 해도 너무 쉬워서요. 얘는 태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탁 쳐다봐요. 쳐다보면은 오늘 에너지 흐름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이 주말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오늘은 우울한 날은 못 됩니다. 이제 바쁠 것 같아요. 에너지 자체가 분주해지고, 돈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간 다 쳐다보기 전에 보게 되면은, 쓸데없이 연락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잘못 오는 전화도 많고, 불러내는 전화도 많고, 뭐, 사라고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어쨌든 오늘 조용한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뭐든 활동을 하실 것이고, 밖에 나가서 뭘 사오던,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근데 주말이라고 해서 다 활동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불과 한 몸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너지의 흐름 자체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게 오늘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콩 내놔라, 밭 내놔라, 팥 내놔라. 예, 이렇게 분주해지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주변에서 좀 간섭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가 빨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슬슬? 그래서 오늘은 우울한 날이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거. 우울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 가만 내비둬도 돼요. 자, 화면을 조금 이제 돌릴게요. 보이시죠? 이제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아, 병자월 운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놓겠습니다. 네, 운세 편집할 때 병자월 따로 볼수 있도록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단어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하지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설명을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눠드리는 설명이기 때문에 비난하실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 상처받아요. 예, 참고해주세요. 자,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분들은 정재가 걸룩지 않은 날이고요. 일단 기해년의 병자월 흐름이라는 거는 큰 흐름이 있고 이 날짜만 보는 거예요. 이 하루 지나면 넘어갑니다. 자, 무인입니다. 무인. 정재가 걸룩지 앉았다. 이 말은 뜻은 남자든 여자든 오늘 이성운이랑 어떤 본인의 신변의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을 쓸 수가 있고요. 지름신이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 갑목분들은 이성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출도 커져요.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예,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나마 갑목분들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출이 있어도 이성운이 들어온 지출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을목들 보겠습니다. 네, 을목일간 분들은요, 오늘 편재가 제왕지에 놓인 날인데요. 이 갑목분들보다 더 무리해서 더큰 지출을 할수 있어요. 완전 지르는 날이에요. 무리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좀 과합니다. 과한 지출, 상당히 과한 지출을 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 있는 분들은 오늘 카드를 좀 어디 숨겨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수중에 현금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좀 현명한 소비가 욕구가 되는데 을목분들은 오늘 그냥 이성의 끈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요즘 되게 타임 딜 이런 거셀 많이 했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그냥 막 질러요. 몇 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막 지를 수가 있어서 을목분들은 누가 지갑을 좀 감춰주세요. 제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를 볼까요? 네, 병화분들은 화일간이죠. 화일간이고 오늘 어떤 날이 될까요? 식신이 올라왔죠. 식신이 장생지에 놓입니다. 오늘 일단 입맛이 엄청 땡겨요. 병화분들은. 식신이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영향이 좀 있죠. 식신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식신이 장생지예요. 입맛 돌고요. 아이디어가 엄청 넘치고요. 혈기가 왕성해지고요. 그리고 또 사부작사부작 뭔가 취미생활에 열중하시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쳐 돌아요, 오늘은. 자꾸 생겨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 입맛 도는 날이 예. 병화분들 원래 또 이제 이런 미식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종류별로 오늘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상관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외부 활동 자체를 오늘 잠깐 스탑할 수 있어요. 멈추는 날이고 지적인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게 될것 같은데 외부 활동 자체는 부진하지만 외부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강연이라던가, 뭐,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야 한다거나, 일적인 만남을 주말에 또 하시는 분들,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정화분들 많으시죠? 근데, 외부 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은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야 실망을 안 하실 거예요. 외부 활동이 부진한 날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무인일이니까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장생제 놓인 날입니다. 오늘은 친구분들을 본인이 만드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조카들이나 뭐 누나, 언니 이런 가족들이 방문을 할수 있고 혹은 전화 통해 불이 날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바빠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쁘다고요? 사람들, 가족들 연락 들어오고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겁재가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활동성이 매우 매우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요. 기토분들 주변 사람들이. 감기몸살 제대로 걸린 환자가 가족 중에 생길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청소도 잘안 하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토분들이 욱할 수가 있어요. 좀 청결해야 되는데 좀 심하게 안 청결해요. 오늘 가족들이 진짜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기토분들이 만약에 어머니잖아요. 그럼 버럭버럭 할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네, 조금 노염을 푸시고 오늘 가족분들과 주말 잘 계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요. 오늘 편인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고 새로운 거래를 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출발 자체가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지금 연애 중인 분들, 연인한테 실증을 내서 빵 하고 오늘 터지는 날입니다. 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경금분들이 만약 누구랑 지금 사귀고 있다면, 우리 이제 그만 끝내! 이러면서 자기도 몰라요. 그냥 때가 돼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신금 볼게요. 신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지거나 혹은 본인이 거래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 예전부터 있었던 선약들, 이벤트들 이런 것들 취소하고 파기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신금분들은. 그러니까 깨트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제 임수 볼까요? 수일간이죠. 임수분들은 편관이 병재에 놓인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근처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환자를 돌봐주는 하루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방문을 해서 환자를 돌보는 건 아닌데 본인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요. 뭐 응급 환자를 본인이 이송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혀 무관한 일인데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타인, 제3자를 돌봐줘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어쨌든 뭔가 병원과 관계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죠? 계수를 볼까요? 계수는 오늘 어떤 날입니까? 정관이, 관성이죠. 정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계수분들은. 여자 개수분들이 혹은 남편이죠. 남자분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남녀 통틀어서 봤을 때 자식이나 남편이 뭔가 본인한테 감추고 몰래 어떤 일을 저지르는 날이에요. 또 부풀려서 뭔가를 하는 일이 있어요. 꾸미는 것이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그게 티가 다 나요. 그래서 개수 일간들에게 들키는 날입니다. 뭐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싸우지는 마시고, 그게 들킨다고 하는 게 나쁜 일이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계수일관분이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이벤트를 드러내놓고 하는 분들은 없죠. 그냥 몰래 해서 풍선이랑 막 케이크 다 준비해놓고, 몰래 생일 파티를 이제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운세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모두 힘내시고, 늘 하는 멘트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